자, 이제 여러분 드디어 여름방학이 왔습니다. 여러분 대학이라든가 수능 점수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헛되게 보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을 무조건 열심히 하고 강의를 무조건 많이 듣고 무조건 많이 정리하고 무조건 모의고사를 풀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아까운 3주의 시간을 정말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시간이 짧답니다. 3주? 길지 않습니다. 금방 갑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자, 3주 동안 문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EBS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을 모두 다 정리할 시간은 없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EBS 문학 작품을 공부하긴 하되 나올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하는데 나올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 기존의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들, 올해 나왔던 것들 작품 제하면 되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수능 기출 작품과 동일하고 기출 작가와 동일하면 우선 또 아웃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가들 중에서 우리 문학사에서 정말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작가들의 작품을 또 빼면 됩니다. 그러면 문학 작품이 봐야 될게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그 3분의 2 작품을 문학을 하더라도 일일이 작품을 정리하고 내신처럼 암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무식한 짓이에요. EBS로 문학을 여름방학 때 연습을 하더라도 EBS를 놓고 보면 보기든 선택지든 다이 시나 이 소설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 기준을 토대로 그 범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빠르게 객관적으로 느낌도 주관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고 그 힘을 키워야지 수능 날 여러분이 분명히 절반은 낯선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 낯선 작품이 나올 때 객관적으로 풀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EBS 문학 작품을 내신처럼 출률이 받아줬고 암기하고 있으면 그것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동일한 작품이 나와도 소설은 짐은 나온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랑 선택지가 다 달라요. 시는 일부분 동일하게 나올지라도 보기라는 조건이 달라지면서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들으면서 재수생이나 삼수생은 그렇지라고 물음을 치면서 공감을 할 겁니다. 고3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를 거예요. EBS 문학 작품 정리하고 받아 적는 거 하지 마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리한 것은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정리하는 순간 여러분은 오히려 더 문학을 스스로 푸는 힘이 사라지는 절름발이가 될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선생님 무조건 파이널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죠. 기본이 다돼 있고 지금 여름방학 때 모의고사를 푸는 친구들은 지금 6월 모의고사가 1등급인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풀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2등급은 시간 내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요즘에 2등급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2등급 3등급 84, 85, 75, 76, 84라고 해도 거의 우리 지문은 한 지문에서 한 지문 반을 못 읽는 거고 3등급 친구들은 두 지문, 세 지문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내 문제를 풀수 없는, 문제 풀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디가 약한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시간 재고 시중 모의고사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석하죠.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공부 방법을 하고 있고 시중 모의고사 특히 국어 적중이란 절대 없으니까 적중했다라는 모의고사는 오히려 풀지 마십시오. EBS조차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데 무슨 적중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게 혹여나 나올 거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은 버리십시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 똑같습니다. 자, 유행하는 모의고사를 무조건 푸는 건 희망 고문이다. 이거 풀었다고 잘날 것 같은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쓰레기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분이 점수가 나오는 건 기본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들을 풀면서 나의 약점을 찾고 나의 강점을 찾아서 약점을 보완해 나갈 때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지 그 문제 자체를 풀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약점인지 강점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풀고 쫓아가기 때문에 점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원리와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다시 여름방학이지만 시중 모의고사 쫓아가지 말고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세요. 선생님 저 그동안 기출문제 분석했는데요. 문제만 풀었지 해설서만 봤지 제대로 푼 게 아니죠.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었다면 그냥 뜻풀이 해놓은 걸 거예요. 이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선택지들은 어떻게 봤어야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였고 이런 걸 봤어야 되는 거지 단순한 뜻풀이를 안다고 해서 동일한 선택지 동일한 지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기출문제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기본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EBS를 공부하거나 다시 기출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학 같은 경우는 자 기출문제 나온 문학이든 EBS에서 나오는 문학이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랑 선택지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서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스스로 완벽하고 빠르게 주관이 아닌 느낌이 아닌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풀어서는 정답이 안 나온다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길고 복잡한 독서 지문 이 독서 지문을 매일매일 글쓰기 논리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읽는 방법 논리적으로 읽는다는 방법은 서론만 봐도 본론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첫 문장만 봐도 나머지 문장들이 뭐가 나올지 아는 그런 논리들 글쓰기 논리에 따라서 작가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지 독자의 관점에서 읽으면 지 멋대로죠. 작가가 이런 의도에서 썼고 작가가 그래서 이러한 조사 이러한 부사를 쓴 거야 이런 동사를 쓴 거라는 걸 아는 논리 속에서 읽어가야지 굉장히 빠르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수업들은 그냥 단순히 문장 쫓아가면서 뜻풀이 해주고 일일이 자세히 뜻풀이 하죠. 일일이 자세히 뜻풀이 하면 전체 글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요즘 수능 독서는 전체 맥락 속에서 연결을 찾는 건데 결국은 한 문장 한 문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늘지 않습니다. 자,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세요. 모든 학생들이 시간 내 문제 푸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간 내 풀기 위해서 그것들을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리, 그냥 문제 풀이하고 있죠. 그렇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잘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세요. 눈 뜨면 독서, 독서, 독서를 하세요. 아, 자, 하루는 독서했다. 그 다음날도 시작할 때 독서, 그 다음날 독서를 하세요. 그 위에 그 다음에 시간 문학 오늘 하루 월요일 화요일은 산문 문학 그 다음에 다시 수요일은 문화자 다시 목요일 독서 시간 문학 다시 금요일 독서 산문 문학 이런 식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제가 강조하는 건 이때 독서를 매일 하되 분명히 한 지문을 여러 번 논리적으로 큰 틀 속에서 읽고 세부적인 거는 봐야 될 것과 아닌 거 이거 안 중요해 중요해 라고 빠른 속도로 읽어가는 거 세부 문장을 묻더라도 문제에 가서 당연히 이거는 이 범주 속에서 이거야 라고 풀 수 있는 힘을 원리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명심해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꼭 해야 될 짧은 시간에 꼭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했으니까 반드시 한번 이거 지켜보시고 바로 무식하게 모의고사를 풀거나 개념 원리를 정리 안 한 채 그냥 EBS 작품을 정리하거나 마냥 그냥 문제,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뜻풀이 식으로 해설서를 읽고 있거나 라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배신감을 갖지 않도록 경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